사막에서 조종사와 어린 왕자 이야기 한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. 조종사가 소리쳤어요. 놀라서. 아주 넓고 외떨어진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놀라서 소리쳤죠. 너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니? 그 어린 왕자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답했어요. 나는 탐험을 하는 중이야 라고 대답했어요. 나는 어린 왕자야. 조종사는 놀랐어요. 그는 먼 행성으로부터 탐험 하는 어린 왕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지만, 하지만 그는 사막에서 우연히 만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. 여보세요? 누구? 누구? 아, 저기 BHC? 문자로 찍어줄게. 안 돼, 되게 안 돼. 확인시켜. 자, 이제 단어를 빼놓고 문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전부 단어라고 생각하면 뭐뭐 했을 때 표현이고, 이거는 누군가라는 표현이고, 노이도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, 뉴베이도 이처럼이라고 뒤에 서술어처럼 쓰이는 표현이고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대명사. 그리고 이거는 진행형. 여기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전치사도 붙네요. 뭐 하는 중이야
대답하다. 대답하다. 요게 문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. 과거 표현 대명사 그는 이란 그 이야기는 뭐뭐에 관해서 한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, 이게 지금 사람. 한번. 사막에서인데 장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에서도 나오고 베트남어는 두 개가 붙이는 경우도 있는 이런 정도. 빨간 애들은 기본적인 단어고 파란 애들은 이제 베트남어를 이해하기 위한 대명사, 그다음에 전치사, 관사 등등입니다. 이상 간단하게 읽을 것.